자, 이제 5번홀을 마쳤는데 5번홀 마치고 이제 6번홀이 끝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5번홀 스코어가요. 현재 우동골이 3오버파로 하위고요. 디골프가 1오버파, 바모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분 8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6번홀이 끝나게 되면요. 그 네. 시점에서 최하위 팀은 바로 조기 탈락됩니다. 네. 아, 지금 우동골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뭐가 잘 안 되시나요? 네. 다 잘 안 되는데. 아. 너무 일찍 왔어요. 네? 아. 너무 일찍 왔어요. 아, 너무 일찍 왔어요? 코트 네.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정신이 없습니다. 아. 4번 5회홀에서의 더블 보기가 조금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6번 5회에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버디하면 돼요. 이글 하죠, 뭐. 아, 이글도 노려볼 수 있는 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디골프 팀은 첫 홀 보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파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파5에 버디만 잡았으면 딱 좋았는데. 네. 근데 아직 홀 많이 남았으니까. 네. 네, 더 줄여가지고 언더파로 좀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1위 바모스 직전 홀에서 보기가 아쉽게 나왔는데 남은 홀들 어떻게 플레이하실 계획이죠? 뭐 골프라는 게 항상 파만 하고 버디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기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골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요. 저희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멘트가 네. 방송인 같으세요. 이게 달라요. 아, 네. 아, 출연을 많이 해보셨나? 네. 네. 남아있는 홀들 팀워크 잘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번 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024 넥슨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가자! 6번 홀도 투어를 노려볼 수 있는 파5 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홀입니다. 세 팀 모두 안정적으로 페어웨이를 잘 지켜놨습니다. 우동골이 가장 멀리 쳐놨기 때문에 아, 이번 홀 기대됩니다. 내가 또 우두. 우신이잖아, 우신. 우두, 우두, 우두 해가 바로 넣어버리면 알바트로스 됐구나. 역전 됐구나, 그러면. 발등입니다. 역전 가보시지, 형이. 그래야. 덩크슛. 덩크슛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까, 오늘? 오기 전에. 집에 못 갑니다. 10개에다 한 거 갖고 가져올 뻔데. 디골프는 모든 드라이버는 이영주 선수, 그리고 모든 아이언은 윤대현 선수에게 맡기고 있죠. 220m인데 아이언이에요. 3번 아이언입니다. 나이스 샷! 보통 일반 골퍼들이 3번 아이언까지도 잘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정말 아이언을 사랑하는 네. 그런 골퍼 같습니다. 하핀. 4번 아이언. 4번 몇, 아이언. 몇 메다 남아요? 180? 그냥 짧게 칠 올릴 거지? 어, 올리던지 근처에 갖다 놓던지. 이재영 선수 세컨샷. 자, 굿샷. 벙커. 네, 자. 핀 쪽으로 왔는데 아, 생각보다 약간 훅이 걸리면서 많이 굴렀어요. 네, 런이 많이 나오면서 그린 바깥도 오히려 지나갔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끝났다. 장진호 선수 중요한 두 번째 샷. 샷! 오자. 자, 잘 들어갔고요. 잘라. 하지만 캐리가 아, 좀 짧았네요. 자, 가보자. 조금 짧은 느낌 되는데, 근데 아, 핀이나 쌀기층이 맞지? 긴 것보다는. 맞는 것 같아. 아직 이걸 이해해진다, 이제. 그래, 맞다. 브릿지 이걸 돼있고, 뭐. 또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우리 이어서 끝나는 건지. 사실은 더 보려고 하다가 푸시나 할까 앞에 벙커 없나? 벙커 없었나? 벙커는 없었어요. 그러면 올라갔을 수도 있어. 그래, 튕겨 올라갔다. 낙태 깔려갖고 런이 있을 거거든. 아까 저 뒤쪽에도 보일 거야. 낙태도 안 챙겨오고. 올라갔네. 안 보이네. 일단 몰라. 여기 또 태거리 하나 있어. 자기통 왼쪽으로 오비네. 크면. 거기까지는 아니, 가까이 탄가. 보여. 안 보거진 않았어요. 핀 주위로 갔어요. 안 보여. 안 보여. 넘어갔나 보다. 자, 그러네 있을 것인가. 아, 좀 컸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우리 파만 해도 돼. 막 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안정적으로 막 욕심낸 걸 알아? 그럼 욕심냈어요. 기대 받겠지. 디골프는 뭐 선두와 한타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이영주 선수. 이홀 그린이 좀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거리가 참 좋아요. 네. 잘했네요. 아, 충분히 뭐 한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동골이 중요합니다. 핀과의 거리 20m 정도 되는데 런을 잘 봐야 돼요. 와, 이게 들어갈 뻔했어요. 와, 이게 들어갔으면 와, 샷이 그리죠.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정말 그림 하나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디골프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라모스의 박정섭 선수는 9번 아이언을 잡았네요. 네, 내리막 경사고 좀 짧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많이 굴리는 러닝 어프로치인데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거리 네. 잘 맞췄네요. 잘했다. 그린 주변에서 러닝 어프로치 9번 아이언을 정말 많이 잡아본 솜씨죠. 장진호 선수 버디 팟. 자, 이걸 넣어야만 상대를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집어넣어 놓고 기다려야 돼요. 꼭 들어가야 하는 버디 팟. 안 떨어집니다. 네. 이게 또 빠지노. 아쉬움을 좀 진하게 남기네요. 아까 그 취핀 이글이 들어갔어야 돼요. 자, 우동골 그래도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 볼 거예요? 왼쪽 끝에? 그지, 이쪽 끝이지? 응. 안쪽 봐야 돼. 그렇게? 응. 내리막이라서 스피드가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깝지만 왼쪽을 많이 봤어요. 잘했네요. 나이스! 네, 바모스가 5번 홀에서의 보기를 지웁니다. 바모스! 바모스! 진짜. 하나만 넣자. 그리고 디골프? 바모스가 넣었기 때문에 디골프도 꼭 넣어야 돼요. 마무리! 괜찮아. 마무리! 오빠. 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넣었으면 좋았는데. 네. 아, 너무 아깝다. 결과론적으로는 아, 치핀 이글이 들어갔더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더 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동골이 조기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18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아, 후반기에도 또 아쉽게 탈락입니다. 네. 인사를 하고. 평소에는 정말 잘 치는 실력자들인데 이 방송에서의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마스터스에서의 우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력뿐만 아니라 긴장감까지 극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상 하반기 출전하시면서 우리 동네 마스터스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3명이 번갈아가면서 치게 됩니다. 7, 8, 9번 홀,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세기 홀입니다. 타수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정말 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거든요. 자, 7번을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티샷을 페어웨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티샷이 필요합니다. 네. 아, 정말 이 티샷에 따라서 홀 난이도가 확 바뀌는 그런 까다로운 홀입니다. 우측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좌측으로 감겨도 안 돼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에요. 자, 박정섭 선수의 티샷이 카트 도로를 맞고 그때 살았어. 괜찮아? 자, 이쪽은 오비 구역인데 네. 자,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왼쪽은 페널티 구역, 오른쪽은 오비 구역이에요. 자, 디골프는 어떨까요? 디골프는 왼쪽으로 감겼어요. 여기는 페널티 구역인데 네. 완전히 나갔죠?
자, 바모스가 먼저 오비 구역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디골프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는데 디골프도 지금 페널티 에러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프로비저널 볼. 자.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그래, 그래. 어, 괜찮아. 괜찮아요. 사람만 있자. 뻥은 안 들어갔죠? 갑자기 2홀에서 두 팀의 티샷 모두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웬일인가요? 살아있어요? 아머스 예. 일단 원구를 아, 찾아보는데 어, 볼은 있어요. 아니, 자, 그렇다면 오비 선상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사무사에 네, 이 오비 말뚝이 있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줄로 땡겼을 때 아, 바깥쪽에 있네요. 아, 네, 한 10cm만 좀만 안으로 봐도 살 수 있는 볼인데. 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게 네 번째 샷입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옹글이? 옹글이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마마스. 옹글이 됐겠죠? 아, 그럼요. 우리가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있고 하는 거야, 골프가. 네, 디골프는 이게 페널티 구역에서 벌타를 받고 세 번째 샷이기 때문에 오비가 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양 팀이 두 타 차인데 한 타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이게 방향이 조금 오른쪽이지만 피나이 되면서 또 찬스가 있습니다. 바모스는 네 번째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디골프는 세 번째 샷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이쪽에서 있어가지고. 이쪽, 왼쪽, 어, 오른쪽. 앞으로 가야 돼. 오케이. 바모스는 두 개 다 들고 있네요. 어떤 선택을 할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프린치다 보니까 저는 퍼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암프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퍼팅을 선택하죠. 네. 아무래도 프린치다 보니까 퍼팅을 네. 하는 게 확률 게임에서 더 유리하죠. 자, 프린치에서 퍼터를 선택했습니다. 박정섭 선수. 보기 퍼시예요. 아, 생각보다 경사를 조금 반대로 읽었어요. 그러네. 그 마운드에서 다시 일로 먹나 보다. 스타트가 저쪽. 왼쪽이 아니었는데. 스타트가 저쪽. 그러게요. 잘못 읽었어요. 이윤미 선수. 자신의 장기인 퍼팅 솜씨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거 파로 막으면 엄청난 세이브예요. 됐다. 아, 아쉽네요. 잘했어. 아니, 하나도 안 먹는다. 확실히 생기니까 아예. 확실히 이 홀은 그린에서 좀 착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그린의 형태입니다. 더블 보기 팟. 자, 오른쪽 옆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두 타를 잃게 되는 바모스. 잘했어요. 예. 디골프에게 추격의 여지를 남겨줍니다. 나이스. 자, 보기를 기록하면서 한 타 따라 붙습니다. 양 팀은 이제 한 타 차가 됐습니다. 이제 타수차는 한 타차, 남은 홀은 두 홀인데요. 네, 페어웨이에서부터 오르마로 형성되어 있고요. 어, 오른쪽은 아로바운드, 왼쪽은 그래도 실수가 나와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디골프! 파이팅! 렛츠 고! 바모스! 자, 이 페어웨이가 넓어 보이지만 또 오른쪽으로 또 실수가 나온 팀들이 좀 있었죠? 네. 자, 디골프의 이영주. 굿샷! 나이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신 있는 티샷을 보여줍니다. 바모스 이재영 선수의 티샷. 오, 야야야야야, 큰일났다. 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네. 오, 오른쪽으로 나갔어요. 오비예요? 아, 오른쪽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데
자, 한타 앞서 있던 바모스가 이게 웬일입니까? 나이스! 두월 연속 티샷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또 한타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샷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 대원아. 대원이 세컨드 잘 부탁해. 러프에서. 근데 우리 오늘 드라이브 치고 아이언 치고 나눈 게 너무 좋았다. 너무. 그 하나만 계속 치는 게 너무 좋았다. 괜찮아요. 아직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우리 한타 차인가? 네, 지금 한타 차니까 뭐 여기서 뭐 한다 해도 코원에 왔다 합시다. 코원에 안 빠따나 투빠따. 투빠따 좋다. 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디골프는 계속 같은 전략이에요. 또 한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아, 근데 진짜 전략 잘 짠 것 같아. 영주 오빠를 계속 투샷시킨 거 진짜 잘한 거니까. 스스로 이제 전략을 잘 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도 아이언을 잘 친다. 좋아! 어우, 나이스! 와, 들어가나요? 야, 붙였나 봐. 이걸 또 완벽히 붙입니다. 붙었어.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작전 성공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윤대현 선수의 정말 멋진 아이언샷이 나왔습니다. 송곳같이 붙여놨어요. 아, 바모스가 실수가 나왔고 여기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좋은 샷이 나왔거든요. 네. 아, 이거 또 디봇이에요. 와, 치기가 참 까다로운 위치인데요. 굿샷. 굿샷, 굿샷. 그래도 컨택은 잘 나왔는데 조금 길게 지나갔습니다. 네. 너무 잘 쳤어. 디봇에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쳤어요. 실수가 나왔는데 또 그 다음 샷은 운도 안 좋았고요. 나는 S 같아요. 시작은 이쪽이 맞는데 끝에는 이쪽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이쪽을 태워요.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S라인인데 내리막 경사잖아요. 하지만 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조금 강하게 쳐라 이렇게 좀 들립니다. 보기 퍼시고 일단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자, 상대가 워낙 가까이 지금 붙여놨는데요. 안 가? 아, 짧았어요. 파이팅요. 중요한 순간에서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왔죠? 참 이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더블 보기 팟. 이것도 아, 짧아요. 아, 제가 해야 돼. 이거라고 사실. 아, 이거는 수익인데요. 아, 참, 이 골프가 안 풀리면 이렇게 한없이 안 됩니다. 그지, 거기 서 있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니까. 내리막이 아니, 그냥 자, 두홀 연속 티샷 미스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모스가 이 한 홀에서 세 타를 잃게 되고, 상대 지금 쫓아오고 있는 디골프는 버디펏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알겠습니다. 저걸 성공시키면, 네 타를 따라잡는 셈입니다. 거기에 또 퍼팅이 장기인 이윤미 선수죠. 자, 이거 떨어지면 세 타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아, 버디를 기록하네요. 나이스 버디. 정말 작전이 아주 뜻대로 착착착 맞아 들어갔습니다. 세 타를 앞서가게 되는 디골프. 멋있었다. 이번 홀 진짜 그래. 이제 마지막 한 홀입니다. 네, 9번 홀 페어웨이는 상당히 일자로 잘 뻗어 있는데 오른쪽은 아로바운드, 왼쪽은 페널티 구역입니다. 일단 티샷을 멀리 치기보다는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공략으로 가야겠습니다. 페어웨이만 잘 지켜놓으면 세컨샷은 무난하게 그린 위에 올릴 수가 있고요. 디골프의 윤디현 선수가 티샷을 합니다. 아이언 티샷이에요. 네. 오? 보통 그 우드나 유티를 잡는데 괜찮아. 확실하게 뭐 보기를 쳐도 일단 페어웨이만 지키겠다 이런 공략입니다. 괜찮아. 네, 세 타 차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죠. 안전한 방향을 선택했고 바모스 이재영 선수 유틸리티 티샷. 도로 맞아라. 도로를 맞았어요. 저게 도로로 계속 따라오면 그린까지 가요. 아, 마지막 홀 참 많이 아쉽겠죠, 바모스? 출발하겠습니다. 저 참 생각지도 않았던 티샷 실수가 머리에 많이 남네. 게임이 남는 게임이 생기면 안 되는데. 아,
이제 가보자고요. 네. 네. 와, 배워진 나왔겠는데? 잠시만. 괜찮아, 오빠. 아, 오빠 지난번에 거. 보니까 저 언덕에서 뛰어가고 잘 치더만. 잘하는 샷이 남았어. 봐라. 뒷바람. 그렇지? 디골프는 흥분하지 않고 아주 마지막 홀까지 차분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영주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 3번 홀에서 개인전 말고는 오늘 첫 아이언 샷입니다. 나이스. 항상 드라이버 티샷만 했었는데 네, 이번 홀은 또 안전하게 또 잘 올렸습니다. 잘했어. 그러니까 정말 디골프는 확실한 전략을 갖고 나왔네요. 자, 그리고 바모스의 박정섭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굿샷. 야, 나이스. 스탠스가 도로에 있었는데 드롭하지 않고 그대로 나이스. 샷을 했고요.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아, 러프라서 약간 또 런이 생겼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굿샷. 굿샷. 살짝 오버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자, 뭐 경기 결과는 거의 나왔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하는 거지. 골프가 다 그런 거죠. 우리 계속 프렌즈 뒤쪽이네. 인자는 그 모여도 되잖아. 여기 안 해도. 김경희 선수의 어프로치. 내리막 상황인데 약간 좀 띄워서 치는 어프로치 같이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세다. 저 위치에서는 뭐 이게 최선입니다. 네. 지행은 이게 알았지. 그래도 쇼게임에서 굉장히 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리만 맞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퍼트 넣어보겠다. 이윤미 선수 들어가면 이게 챔피언 퍼트입니다. 좋다. 그대로 가는데? 정말 과감하게 지나가게 쳤습니다. 그냥 가는데? 막 그냥 그 라인 본데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가지? 왼쪽 안쪽. 오케이. 바모스의 이재영 선수입니다. 파펫.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나이스! 바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잘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죠, 이재영 선수. 자, 네 명의 선수 마지막까지 정말 잘해줬고요. 그리고 디골프의 윤대현 선수의 파펫입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네. 아, 이걸 떨어뜨리지 못하네요. 네, 워낙 타수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죠. 나이스. 보기를 기록하면서 디골프가 경기 마무리하고요. 두 타차로 승리를 거두고 6강으로 진출하는 디골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골프! 네, 오늘 정말 엄청난 역전극을 펼쳐주었던 디골프. 젊음의 패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보여주었어요. 네, 정말 작전을 잘 세워서 승리까지 갔습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샷은 디골프 윤대현 선수의 8번 홀 70m 거리. 자, 이걸 완벽하게 붙이면서 버디를 기록했죠. 쐐기를 박았던 그런 샷입니다. 네, 아이언맨다운 그런 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샷이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2024 넥센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잠시 후 계속됩니다. 2024 넥센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의 하반기 18강 3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바모스 팀이 4 오버파를 기록했고요. 디 골프 팀이 2 오버파를 기록하면서 6강에 진출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오늘 경기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 바모스님 정말 후반만 돼도 너무 쉽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승기를 잡고 갔었는데
골프라는 게 또 이런 게 또 골프 아니겠습니까? 인생과 네. 같으니까 네. 잘 나가다가도 또 한번 엎어지고요. 네. 또 다음 내년에 또 와서 또 한번 일어서고 그렇게 한번 또 마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참 아쉽습니다. 참 멋진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네. 이 기세로 내년에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시작하기 전에 젊은 패기로 관록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대로 됐습니다. 운이 좀 좋았다고 봤습니다. 아, 겸손해지셨어요. 예. 7번, 8번 홀에서 뭐 엄청난 대역전극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승리의 오늘 원천을 어디서 찾으실까요? 저희가 원래 작전을 세웠던 게, 네. 이제 아이언 치는 사람은 아이언만 칠 수 있게, 드라이버 치는 사람은 드라이버만 칠 수 있게, 템포를 안 잃으려고 좀 작전을 짰던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네. 결국은 6강에 진출을 하셨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자,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또 준비된 게 있죠? 네, 이제 6강으로 가는 출전일이 결정됩니다. 뽑아주세요. 좋은 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4번? 숫자 4번. 4번을 뽑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골프는 6강 2경기에서 그린힐 파크와 맞붙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강 진출팀까지 만나봤고요. 남아있는 경기 끝까지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강 진출팀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희는 한잔하러 가겠다. 예, 여기는 이제 졌으니까 연습장으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저는 좀 오늘 그 경기를 보는 내내 너무 긴장하고 봐서 그런지 네네네. 좀 출출해요. 어허. 저는 족발집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네. 족발집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네. 2024 넥센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가자! 연습장으로 족발집으로 간다! 이야, 6강 가기 이리 힘드나. 와,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오늘은 집에 갈 수 없다. 가자, 육강으로! 이거지, 신소연이가. 대현이 화이팅! 잡아!